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대표 김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감사 김미희라고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도시환경분과장을 맡고 있는 민정래라고 합니다.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고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도시를 의미하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려해야 될 여성이나 아동,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도시, 그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인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서서 그분들을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그분들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해서 그분들의 입장도 대변도 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노란별기 모니터링단 사업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플래시몹 할 때 같이 춤도 추고 그랬어요. 안 어울리지만 춤도 추고 그랬어요. 아동안전지도란 일단 아이들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교육도 하고 아이들에게요.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500m 내를 활동을 하면서 위험한 곳이나 안전한 곳들도 직접 알아보고 그것들을 이제 지도로서 아이들이 보기 쉽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제작 사업입니다. 2013년도죠. 2010년도에 노란별길 조성이 돼서 그때는 처음 시작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가면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이제 각 부서별로 얘기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는 역할도 하고 이제 다음 제2의 노란별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올해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 일원으로 저도 함께 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바뀔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또 똑같은 학교를 가게 되거나 그 주변을 가게 됐을 때 저희가 지적했던 그런 상황들이 변하거나 그런 것들이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런 작은 변화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또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뿌듯하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여성이 살기 좋은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가, 시흥이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이런 도시 정책에 여성의 그런 시각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잘 활동을 해보겠습니다.